LAPD 노조가 경찰 인력 감축을 피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임금을 동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LA타임즈는 에리카 세티 LA시장과 LAPD 노조가 당초 내년 1월 3%, 6월 1.5%씩 추가로 임금을 인상시키려던 방안을 2023년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LA시는 6억 7,5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메우기 위해 경찰 수백 명을 해고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노조 조합원들의 비준을 남겨두고 있는데 최종 승인될 경우 최대 355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 감원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산 삭감으로 폐쇄 우려까지 일었던 지역 경찰서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